폭염이 극성을 부리던 지난 8월에 잇따른 화재 사건으로 대량 리콜을 했었던 BMW가 다시 52개 차종에 대해서 리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올 여름에 10만 6천 대 했었는데 이번에도 6만 대가 넘게 리콜을 한다는 겁니다. 불이 날 가능성이 적다면서 1차 명단에서 빠졌던 차종들이 이번에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이번에 추가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은 118D 모델과 미니 쿠퍼 등 모두 52개 차종 6만 5,700여 대입니다. 앞서 BMW는 이들 차량에 대해 화재 연관성이 낮다며 지난 7월 리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민간합동조사단이 리콜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에서도 EGR, 즉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쿨러 안에 침전물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조사단이 리콜 대상을 다시 정할 것을 BMW에 요구하자 뒤늦게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에 나선 겁니다. BMW는 내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통지문을 보내고 다음 달 26일부터 문제가 있는 부품을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리콜로 BMW 화재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화재 원인과 리콜의 적정성 여부 또 은폐 축소 의혹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BMW 화재 피해와 관련된 첫 재판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4개 법무법인에 소송을 제기한 인원만 4천 명에 육박합니다. 11월 2일 날 그때 있고 1차 기일부터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이번 화재의 원인과 관련된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약 두 달 후인 12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